코로나19 여파에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에 지급하던 폐광 기금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도내 시군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허피롱 홍천군수에게 주요 현안과 시정 방향을 들어봅니다. 화천과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대 10km 한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의 매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강원마트 매출액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1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광 지역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 직원 상당수가 휴직에 들어갔는데요. 더 큰 문제는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에 지급하던 폐광 기금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폐광 지역 상황을 박건상, 홍승현 두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가 썰렁합니다. 카지노가 있는 호텔 주변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숙박 예약도 호텔과 콘도를 통틀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지난 연말부터 강원랜드 호텔 그리고 카지노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곳에 상주해 있어야 할 협력업체 직원들도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원랜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7개 협력업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출근하는 날이 이틀에 불과합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만 2,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현재 절반 가까이 유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임금의 80%를 보전해줬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장기화되면은 과연 강원랜드에서 계속 임금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죠. 강원랜드는 현재 협력업체와 임금 지급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임금 보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강원랜드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넘게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매출은 지난 2019년에 비해 30%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현재 기본급의 70%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각 협력업체들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정상 영업일은 53일. 코로나19로 폐광 지역의 유일한 번화가였던 강원랜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폐광기금인데요. 단기 순이익에서 지급되는 폐광기금, 지자체들의 지급이 될 수 있을지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이곳 정선군은 매년 수백억 원의 폐광기금으로 지역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폐광기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에는 강원랜드 순이익의 25%를 지역 개발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2018년 1,200억 원, 2019년 1,400억 원 등 매년 수천억 원의 폐광기금을 납부했습니다. 폐광기금 지급이 중단되면 지자체들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군은 폐광기금으로 사북 직전간 도로 개설 등 24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금 사업을 17개로 줄이고 신규 사업은 모두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주식 배당금이나 지방소득세나 폐기금이 지금 전무한 시점이라서 지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은 모두 억제를 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억 원 안팎의 기금을 예상했던 태백 영월도 각종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 기금을 놓고 수천억 원대 소송까지 벌이면서 강원도 역시 뾰족한 대안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해석의 문제인데 그게 판결이 최종 나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한테. 폐광 기금 지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사실상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폐광 지역 지자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최고 건강 놀이터 구현에 나선 허피롱 홍천군수에게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됐으니 다시 새 기분으로, 새 희망으로 새로운 한 해 발전적으로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축제, 행사, 각종 뭐 또 간담회, 토론회, 포럼 계획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이제 상당히 침체가 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또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또 건강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위기는 또 기회다라는 이제 그 새로운 희망을 이제 찾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움을 또 발전을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정말 필요하고 아쉬웠을 때 저희 홍천군에서는 자체 제작을 해서 모든 군민들께 보급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전체 1차, 2차 해서 한 분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홍천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홍천군민의 노래 또 홍천군민 헌장도 이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홍천새가 까치인데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고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홍천박물관도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우선 그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경기를 비롯한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도 올 가을에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홍천군도 인구 소멸 위험 도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 보육, 돌봄, 교육, 또 청소년, 청년과 관련된 미래 세대의 관련된 사업들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도 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왔지만 용문 홍천 철도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방면 구 인력개발원 그 지역에 중앙항체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을 올해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단기적인 사업과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금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 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또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홍천군의 주인은 홍천군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홍천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발전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17개 시군 교육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신청자는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내거나 지역별 학원 업무 담당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학원 관련 소상공인의 버팀목 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매출액 등을 조회해 결정됩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앞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상황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백신 수급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모두 20여 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원주시 의사회, 간호사회, 민간의료기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력관리는 물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신속 대응 등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백신 종류에 따라 초저온 냉동고를 필요로 하는 백신은 치약체육관 접종센터에서 그외 백신은 위탁의료기관 100여 곳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군이 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와 고도 제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양양군은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양양읍 원리 일대 98만 6천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고 고도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93년 육군 8군단이 양양으로 이전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73만여 제곱미터 중 일부입니다. 양양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해제와 고도 완화를 건의한 원리 지역을 포함해 모두 2,435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25일 청년 벤처기업가 3명을 원주시 단계동 옛 정부 종합청사에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와 관련해 강원권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지방을 살리려면 혁신과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 원주가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원주시민연대가 장애인 공무원의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원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25일 낸 성명서에서 원주시는 시 조례에 명기된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및 복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의 지원 요청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직원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습니다.